기아차 신형 스포티지 인테리어 공개 고급감 업. 기아 자동차는 2일 해외 미디어를 통해 인테리어 세부 디자인을 추가로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더 SUV 스포티지로 명명된 4세대 스포티지는 기존 모델 대비 40mm 늘어난 전장과 30mm 확대된 휠베이스를 통해 보다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다. 또한 트렁크 적재 용량은 기존 465L에서 503L로 확대하고 트렁크 바닥을 2단으로 설계해 큰 화물의 적재가 용이하다. 추가적으로 연료 탱크의 용량도 기존 58L에서 62L로 확대했다. 먼저 출시된 소렌토의 정체성을 잇는 신형 스포티지의 실내 디자인은 수평적 구조를 통해 넓은 공간감을 강조했다. 운전자 중심의 대시보드를 비롯해 기존 공조장치와 7인치 혹은 8인치의 대형 정보 표시창을 대시보드 상단에 위치시켜 조작 편의성을 높였다. 실내에는 기존 모델과 차별된 부드러운 촉감의 내장재를 통해 고급감을 높였으며 스티어링 휠과 에어벤트, 도어 그립과 공조장치 다이얼, 기어 셀렉트 레버와 센터 터널에 실버 컬러 금속 소재를 적용해 포인트를 부여했다. 또한 선루프의 개방 면적을 확대했다. 기존 3세대 스포티지 대비 전장과 휠베이스는 증가했지만 전고와 전폭은 동일한 사이즈를 보인다. 다만 앞바퀴와 범퍼 사이의 거리인 프론트 오버행을 20mm 늘리고 뒷바퀴와 뒷범퍼의 거리 리어 오버행을 10mm 줄여 보다 역동적인 프로포션을 확보했다. 공기저항 계수는 기존 0.35에서 0.33으로 감소해 고속에서의 연비 향상에 기여한다. 신형 스포티지는 국내에서 2리터 4기통 디젤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혹은 6단 수동 변속기가 적용된 모델이 먼저 출시되며 오는 10월 1일 7리터 4기통 디젤 엔진과 7단 DCT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적용된 모델이 추가될 예정이다. 해외 판매 모델은 1. 6리터 TDDI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DCT 변속기를 비롯해 1. 6리터 GDI 가솔린 엔진 경제성을 높인 115마력의 1. 7리터 디젤 엔진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선보일 계획이다.